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미동맹 강화국민운동부의 총재로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. 오늘 사실은 제 집사람이 이 자리에 이전부터 나와서 같이 행동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도 이제 계속 거리투쟁을 하느라고 사실 저도 사실은 반일주의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보수운동을 하면서도 반일주의에 섰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제 집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40년 동안 저 결혼한 이후에 고생을 했겠습니까? 하지만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,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진짜로 사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의의 길이지만 거짓이 진리로 둔갑을 하고 그리고 사기가 정직으로 둔갑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것을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처음 와서 보니까 이 모임 자체가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대단한 용기를 느끼고 앞으로도 이런 모임이 지속되어서 거짓으로 묻혀있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여러분의 역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진실을 알리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 한미동맹 강화국민운동본부도 적극적으로 이 단체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쌓아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